예. 우리 큰 박수로 주 앞에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은 부족함을 채운다라는 제목입니다. 밖에 날씨가 화창한가요? 종일 저는 이 안에만 있어가지고 어제 그제 뭐 벚꽃 축제가 한참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들러산으로 안 가고 여러분 나이에 예배당으로 이렇게 온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벚꽃처럼 화사하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 끝까지 옆에 사람 안 쳐다보고 절대 그런 거짓말 못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만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주의전에 와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4월 이맘때 참 아름다운 계절인데 작년에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봄의 화사함을 누리지 못했죠. 이제 이번 목요일 4월 16일이 되면 세월호 그 아픔을 다시 되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295명의 희생자를 냈고요. 476명이었나요? 승선 인원이. 그리고 9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죠. 그리고 대부분 희생자들이 단원고의 그 꽃같이 아름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배가 전복된 뒤에 단 한 명도 구원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갇혀있는 걸 알면서도 이 경찰, 해군, 그리고 정치인들, 별 잠수부들이 다 동원이 돼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 시신이, 아이들 시신이 떠올라서 보면은 손가락 마디가 다 부러져 있었대요. 얼마나 그 안에서 절규하고 힘들어 있겠어요. 어떤 이유에서건, 그게 경제적인 어떤 이유건, 정치적인 어떤 복합적인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그 아이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은 100%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유가족들의 아픔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가 안 됩니다. 무슨 이유를, 어떤 핑계를 대도 절대로 그분들의 아픔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향한 깊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부활인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남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그 부모들은 영원히 그 상처를 씻을 길이 없을 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때 홀연히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 잃어버린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그 부활 주일날 우리 교회는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축제였죠. 여러분들 참석하셨나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다 끝나서, 예배 끝나고 가면 아무것도 없었겠지만, 올해가 세 번째죠. 재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아이들, 유치원 애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교인들이 헌납한 물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했죠. 그래서 재작년에 거둔 금액이 400만 원이었고요. 그걸로 그 불쌍한 가난한 나라 아이 수술하는 데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지난주에는 얼마 모였을 것 같아요? 이 추세로 가면 1208만 원이 모여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아이들이요, 단 하루 10시 반부터 11시 반 노력해갖고 1200만 원 모으는 게 기적 아니에요? 더구나 지난주에는요, 그 교회 마당에 있을 수 없었지, 비가 와서. 그래서 지하 2층에다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온 성도들이 다 내려가서 기꺼이 동참해 줬어요. 자기네들이 헌납한 거 자기네들이 사갔어요. 그러면서 막 횡재했다고 좋아했어요. 도대체 이거 오병이어 기적 아니에요? 결국은 지네들이 내고 지네들이 가져가고 남은 게 없을 것 같은데 1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죠. 이걸로 몽골의 한 아이가 수술을 받게 될 거예요. 심장 수술을 받고 죽어가는 아이의 생명이 되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몰랐던 그들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생명부지에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나,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런 거예요. 내년에는 얼마가 걷어질까요? 거기다 400만 원 플러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년 여러분들도 그 아주 좋은 일에 동참하세요. 이제 올 가을에 되면 아마 칠병이어 축제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성계 할아버지하고 할머니들이 지금 충격을 받아가지고 고사리 같은 애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고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을에는 칠병이어 기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려주고 또 도저히 일어설 용기가 안 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소망이 있노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부족함을 채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 속에는 누군가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랑해 봤어요? 사랑할 때 일어난 특징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든 내가 돈을 벌어서 도와주기를 원하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뭔가를 살피고 어떻게든 힘이 되어주려고 애쓰는 게 사랑의 마음이죠. 그 사랑의 특징이죠.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채우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하면서 아가서 강해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청년들이 많이 상심한 얼굴로 교회 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다시 아가서가 부활하니까 오늘 기쁨이 충만하죠. 이 아가서는 시가 문학이랬잖아요. 노래로 되어 있어요.
뮤지컬이나 오페라 같아요. 솔로몬 왕의 노래,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노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뭐 이제 막 코러스로 합창을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잠잠히 있던 그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갑자기 막바지에 와서 이제 앙아사 끝날 때쯤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도 외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재밌는 현상들을 보게 될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가? 도대체 사랑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 잘 귀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시집장가갈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자, 도대체 사랑은 부족함을 채운다 했을 때 어떤 걸 부족함을 채울까요? 첫 번째, 사랑은요, 상대편이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상대편이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것이 사랑이다. 네, 그래서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8절을 한번 보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지금 이제 오빠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빠들이 보기에는 누이가 항상 애로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 아직 다 크지 않았다. 애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같고 철없는 것 같고 말썽꾸러기 같아서 맨날 혼내고 일 보내고 어쩌면 배다른 동생이라 그랬는지 그렇게 홀대했는데 오늘 보니까 왕의 사랑을 받잖아요. 왕의. 솔로몬 왕이 막 노루처럼 산을 뛰어서 찾아오고 뭐 엄청난 가마에 마병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면서 자기 여동생한테 찾아오고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런 본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나 놀란 거예요. 이 아이는 아직 어린데 이 애가 왕궁에 들어가서 나중에 살게 되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하냐. 도대체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까? 그동안 멸시하고 천대했던 자기네들의 모습이 미안해서요. 이 아이를 위해서 뭐를 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뭐를 도와줄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할까? 이 8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그 구절에 있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뭐라고 나왔어요?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 마음이 들면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서 뭐를 해줄까? 이 마음이 들면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닉 부이치치 기억나시죠?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해드렸어요. 양팔과 양다리가 없고요, 몸통에 왼쪽 발가락만 붙어있어요. 그런데 그가 삶이 굉장히 그 파워풀하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내게 엄청난 힘을 주었어요. 그래서 큰 꿈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었지요. 닉 브이치치가 결혼하려고 할 때 그의 아내 될 사람의 부모님이 반대했을까요? 찬성했을까요? 어때요? 그 아내 될 사람의 어머니가요, 닉 부이치치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고 외쳤어요. 내 딸이 닉이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너가 닉의 아이를 낳았는데 닉처럼 손발이 없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너 어쩌려고 그러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좋은 롤 모델 닉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가 다섯 명이 태어나도요, 닉보다 더 살아가면서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때요? 아름다운가요, 신부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닉이 경영하는 회사가 재정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돼요. 닉이요, 절망해가지고 나는 역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부인이 부인들 사람 이름이 이제 카나에라는 여자인데 카나에가 조금도 닉에게서 어떤 혜택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할까만 생각을 해요. 닉이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더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상관없어요. 나도 일할 수 있잖아요. 당신과 내가 일하면 우리 둘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닉이 나중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카나에는 내 마음을 헤아려 격려를 아끼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로 빈틈을 때우며 거룩한 치유와 회복, 평안과 인내처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요소들을 공급하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므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이끌어주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마음을 헤아려 격려해주는 그런 걸로 돕는 것이 있지만 기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평안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끊임없이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기도로서 그를 일으켜주는 거죠. 사랑은 상대편의 정서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영적인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는 그런 일이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위해서 뭘 할까? 늘 이 고민이죠. 근데 사랑이 식으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늘 그렇잖아요. 나 저 사람한테 뭐 사줄까? 뭐를 선물할까? 무슨 글을 써줄까? 무슨 시를 써줄까? 늘 그러다가 나중에 사랑이 식으면요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는요 저에게 늘 뭘 선물해 주려고 그랬어요. 요새 만나게 하면 당신한테 뭐 해준 게 있어?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처음 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때요?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를 섬길까? 하나라도 섬기려고 애를 쓰죠. 그죠?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사랑이 식으면요 도대체 이 교회는 청년들이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는 조장 언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줄까? 뭘 도와줄까? 나도 전화해주는 걸 도와줄까? 이러죠. 사랑이 없으면요 도대체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누가 나한테 관심 있어?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으면 내가 뭐를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그렇게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해야지 도대체 이 직장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나만 이렇게 이용해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사랑이 식어서 그러죠. 사랑의 특징은 무엇을 해줄까 이런 고민이요. 그럼 도대체 뭐를 해주는 걸까요?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할 수 없는, 상대편이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일이 도대체 뭘까요? 그게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빠들이 하는 말이죠. 그가 성벽이라면. 뭐, 이제 그가 만약에 자기 자신을 잘 지키고 견고하게 순결을 지키고 이제 한 사람만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여인이라면 은망대를 세워서 그녀를 더 빛나게 더 가치 있게 장식하겠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가 문이라면 성벽이 아니고 만약에 그가 문이라면은 아무나 들락날락하는 이런 가벼운 여자가 돼버리면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가둬놓겠다 아주 그냥 꽝꽝 목질해가지고 판자에다 가둬놓고 함부로 못 돌아다니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다른 물론 이제 그 저명한 주석서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성벽이라면 보통 성벽 위에 망대가 있고 높은 건축물이 돌로나 나무로 또 올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동생이 성벽이라면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어주겠다. 더 가치 있게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 누이 동생이 문이라면 우리가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했을 때 이 백향목 판자, 백향목이라는 게요, 성전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성전의 천장과 내벽과 바닥을 백향목으로 솔로몬이 둘렀거든요. 지금 이 아가서는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쓴 거거든요. 어제 여러분 큐티 했죠? 생명의 삶에 그 나오는 순서들 한다면 어제 성전이 거의 완성이 됐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열왕기상 몇 장이에요? 6장 1절부터 13절 고개를 끄덕인 사람 몇 명 안 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 오늘 큐티한 본문은 어디예요?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잖아요 근데 오늘 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뭐가 있어요? 어제까지 성전 거의 다 완성을 해놓고 오늘 솔로몬이 뭐를 하냐면요, 백향목 판자로 그렇게 성전 내부를 다 다시 이게 판자를 대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다 금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누이가 문이라면 판자로 다시 문이목을 대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보면은 무늬목들 나무가 있잖아요. 여기 양쪽에도 있고. 근데 저 색깔의 나무가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베냐 합판이에요. 아주 단단한 베냐 합판에다가 무늬목 시트지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쪽에서 보면은 시트지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열에 의해서 이게 제대로 본드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시트지가 안 좋은 건지 보면 저기 떨어져 있잖아요 저거. 근데 원래 저런 그 합성수지로 만든 저런 시트지 말고 무늬목으로 만든 게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무늬목 상인하는 그 CEO가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신실한 분이고 포천에 큰 공장이 있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들어가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한 그런 나무들인데 고급 나무들이에요. 이걸 갖다 잘 건조시켜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자르는데 종이처럼 얇게 자르래요. 그러니까 얇은 시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목이에요. 그걸 갖다 잘 건조시켜 쌓아놔가지고 그 한 장당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공사한 데 간다면 뭐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한 호텔에 내부에 그 나무를 전부 다 이걸로 두르는 거예요. 이 고급 나무로. 근데 이 한 장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두꺼운 게 아니고 무늬목이에요 그게. 우리 교대 재정이 좀 있었으면 저렇게 안 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원목을 얇게 썬 걸로 붙이면 저렇게 벗겨지지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둘렀다는 것은 마지막 최종 가치를 부과해 주는 거죠.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지금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나 때문에 상대편이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부분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너무 완벽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생각해보세요. 재벌 2세 같은 사람, 건강하고 멋진 사람, 학식 있고 마음도 착하고 거기다 신앙까지 좋은 사람.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단계 신앙은 생각 안 했잖아. 그래도 결혼하기 힘든데 거기다 신앙까지 하니까 어렵지요. 그 사람을 만나서 호강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다른 사람에게 입증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으니까 결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편도 그런 사람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결혼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귀해질 사람, 나와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질 것인가,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만나는 거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찬란해지는 거죠. 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을 하면요, 노처녀 노처녀 만나기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격을 높일 사람을 찾으니까, 상대편도 그런 사람을 찾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 위로만 쳐다보니까 눈이 안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 사람의 그동안의 가정의 환경과 살아왔던 배경과 그의 못 배운 것,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면 그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떻게 인생의 변화가 불가능할 때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리라. 그렇게 사랑하는, 그게 사랑이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값지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든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일곱 귀신이 들린 정신질 환자였어요. 귀신이 한 마리만 들려도 얼마나 사람이 추해요. 근데 일곱 마리나 들어갔어요. 그런데다가 직업이 뭐였어요?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그 여자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사회, 율법이 지배하는 그 사회 속에서는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아니, 저주받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두령의 집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는지, 어느 쪽에 들어가는 여인이 그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다른 집에 들어가 있을 때 그녀가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저 더러운 여자가 왔다고 다 손가락질 하는데 전혀 들리질 않아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해갖고 그분 발을 붙들고 눈물을 펑펑 쏟아요. 그리고 그분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주고 순전한 나드 한 근, 수천만 원 가는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요. 하나님은요, 그녀의 사랑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녀는 잘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그리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것까지 보고요, 다음날 이른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달려와요, 혼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누구를 사랑해도 새벽에 영안실 들어갈 수 있어요, 혼자?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시신이라도 보려고 영안실에 혼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그러겠어요. 그녀는 무덤가에 새벽에 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새벽에 하늘 올라가시다가 눈물 흘리며 엎드려 있는 마리아를 보고 다시 내려오세요. 하나님께 부활한 첫, 인류 가운데 참 창조된 부활의 이 몸, 육의, 영의 몸,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가다가 내려와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 못 올라간다,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말라면서, 마리아야 내가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인류에게 네가 전파해줘야 되는데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네가 알려줘라. 인류 가운데 가장 복된 위대한 소식을 처음 전파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그녀에게 맡기시고, 그녀가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전함으로 사도들의 사도가 돼요. 하나님은 그녀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셨죠. 가장 천한 여자를 가장 귀하게 해줘.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여자를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이 많은 여자로 존귀하게 높여주시, 이게 사랑이에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세리였잖아요. 그것도 장이었잖아요. 세리는 로마의 백성들의 혈세를 뜯어내갖고 바치는 아주 악덕 매국노였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갈 수가 없는 게 세리장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나무에 올라가서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 쪽으로 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이요, 죄인의 집에 저가 들어가는 데다고 손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왕따당하고 저주받은 인생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날로 삭개오는 회개하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그 집에 구원이 들었다고.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도와주고 가치를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여러분 꼭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그런 사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부족함을 채운다라고 할 때는 사랑은 화평을 얻게 하는 거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화평을 얻게 하는 거다. 이제 10절에 보면은 오빠들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게 술람미 여인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먼저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자, 아까 성벽과 문 이야기를 했더니 은망대, 그 다음에 백향목 판자로 두른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빠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고맙긴 한데 나는 성벽이요 그 다음에 내 유방은 뭐요? 망대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빠들이 보기에는 성숙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미 성숙할 때는 성숙했죠. 내 유방은 망대와 같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이슬람의 여인을 볼 때는요, 그 유방의 쌍태를 뵌 사슴과 같다 그러잖아요. 또는 암양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녀는요, 솔로몬 왕의 자기를 극찬한 그 말에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원래 술람미 여인은요, 햇빛에 완전히 그슬려가지고 피부가 망가질 때로 망가진 정말 초라한 시골에 뛰어다니는 애 같은 그런 초라한 존재였죠. 솔로몬 왕이 그녀를 보고 사랑하고 존귀하다고 너의 눈은 비둘기 같고 너의 뺨은 뭐 같고 하면서 막 칭찬하고 꽃밭 같다고 뜯어 막 이러니까 뭐 그녀가요 자기의 존재감을 다시 찾았어요. 오빠들에 의해서 천대받고 오빠들은 미숙한 아이로 여겼잖아요. 유방이 없는데 이랬는데 내 유방은 망대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신감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은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정말 흠모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이 나밖에 모른다는 걸 깨달은 순간요, 나의 존재가 갑자기 귀해지게 느껴져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게 그런 멋있는 면이 있었나? 내 유방이 이렇게 멋있었나? 내 키가 그렇게 훤칠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존재감을 찾는다니까. 사랑받기 전에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 특징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인가를 언제 느끼게 되는가? 근데 그때 일어나는 현상, 나를 누군가 사랑해 줬을 때, 너무나 귀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이에요. 여유예요. 굉장히 성품이 안정되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귀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 확신이 있을 때는요, 웬만해서는 마음의 상처 안 받습니다. 어떤 소리를 들어도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화평을 얻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편의 마음에 이런 평화를 주는 거예요. 깊은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또는 사랑의 배신감을 느끼고 사랑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정말 여러분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요, 대대면 눈도 안 마주치는 게 좋아요. 너 왜 쩌려봐 하고 성질 부리니까.
지 사랑의 배신으로 당한 아픔을 갖다가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거든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죠. 그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한 부부가, 노부부가 둔기로 잔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았더니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명문대학 출신이었고 반에서 3등 이하를 내려간 적이 없는 애예요. 평소에 너무 모범적인 애라 그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부가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이 나가면은 뭐 몇 달 동안 안 들어오고 그리고 들어오면은 그 둘째 아들을 그렇게 구박하네. 첫째 아들은 막 훌륭하게 잘 자랐다고 하고 둘째 아들한테 이 게으름뱅이 같은 놈아 네가 그런 식으로 공부해갖고 네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럼 그 어머니는요 지 남편한테 당한 화풀이를 이한테 하는 거예요. 꼭 지 애비 닮아갖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딴에는 열심히 죽도록 노는 거 쉬는 것과 상관없이 밥을 먹는데도 밥을 빨리 해갖고 공부 안 한다고 막 그래갖고 입에다 이게 막 쑤셔 넣어가지고 화장실 같은 데 다 토하고 그런 식으로 애가 비참하게 정서적으로 파괴가 된 거예요. 우울증과 불안 심리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감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근데 형이 그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재 취하면서 그냥 그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 혼자 남으니까 얘 엄마 아빠가 얘만 죽도록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정신질환자래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러니까 얘가 못 견뎌가지고 어느 날 이제 밤에 혼난 다음에 밤새껏 양주를 마시고 망치를 가지고 부모를 살해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상처라는 거,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 망가지는 모습들이란 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고 그를 사랑함으로 존귀하게 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사회적인 악을, 사탄의 통로를 막고 미리 예방하고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은 악을 키우는 일이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10절 그 마지막에 보면은 그가 나를 보기에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보니까 옛날에 술람의 여인 처음 봤을 때 반하긴 했지만 긴장감이 감돌고 말 잘못하면 굉장히 예민하고 힘들어했던 여인인데 이제 이 정도로 사귀고 나서 깊이 사랑하고 보니까 와 완전한 평화 속에 들어가 있구나. 그녀가 너무너무 품이 있어지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나는 그가 보기에 뭐요? 화평을 얻은 자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상대편을 불안하게 하나요? 사랑이라는 것은 화평을 누리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영국의 황태자 같은 사람이나 또 세계적인 뭐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게 소원이고 여러분 너무 사랑한다고 여러분 막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 한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지나가는 노숙자가 여러분 보더니 되게 못세겠네 저거 그러면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상처받아요? 아니면 여러분 뒤에 있는 다른 친구가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여러분 상처받겠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자꾸 칭찬해 주면 돼요. 존귀하게 높여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작가를 최고로 기쁘게 하는 방법은 작품을 훌륭하게 평가하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할 때 아무리 주님 영광 받으세요 높임 받으세요 해놓고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작품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 너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래요. 아직 완성은 안 됐고 공사 중이긴 하지만 굉장히 귀중한 작품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자꾸 하도록 하세요. 딱 들어오면서 저장 언니 하고 막 뛰어가서 그냥 안기세요. 언니 난 언니가 너무 좋아. 언니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상큼해요. 내가
언니만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았고 내가 지금 교회 언니 보러 오는지 주님 만나러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하면요 그 노처녀 조장 언니가요 종일 신이 날 거예요. 막 입이 쫙 찢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뭐 선을 행하고 좋은 이야기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막 은혜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작품들을 칭찬하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런 노래가 왔어요. 제가 딸아이들 키울 때요 저는 이렇게 깨울 때 아침에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가면 이제 애들이 자고 있으면 깨울 때요 걔들 보통 늦게 자거든요. 깨울 때 어쩌면 너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니, 어쩌면 너네 이렇게 향기롭니, 걔는 지금 못 들은 척하고 이러고 자고 있죠. 나는 새벽에 너만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상큼해지는데 어쩌면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라. 어쩌면 아빠를 닮은 듯 안 닮은 듯 멋있니. 그리고 애들이 버뜩버뜩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어떻게 깨웠어요? 이 웬시야, 네 때문에 내가 새벽부터 이 뭐냐 그러면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자존감을 심어주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술람의 여인 새카만 그런 초라한 여인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자꾸 아름답다, 존귀하다 뭐 그러니까 그녀가 갑자기 이렇게 존귀함을 잊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죠.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린도서 5장 17절 앞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네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 것 만들었다는 거예요. 존재감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갖고 존재감이 달라진 사람의 특징은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이후에 보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하는 직분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여러분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냐면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여유가 있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준다는 것은 깊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족함을 심어준다는 것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해주는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멋진 일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저주했어요.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백성들이 십자가 보고 소리 지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따그를 때리면서 욕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평안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화평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과 저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화목하게 바꾸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너무 물밑듯 들어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그 놀라운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는 걸 확신하게 되면요 세상에 천하에 어떤 사람이 나 무시해도요 평화를 잃지 않아요. 술람미 여인이요 그가 보기에 나는 화평을 얻는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세상에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오빠들이 뭐를 하든 예루살렘 여자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네? 왕이 나를 사랑하는데 지네들이 나를 흔들겠어요? 내가 걔네들 미워할 이유가 뭐예요? 그냥 불쌍하니 하고 넘어가고 축복해주면 되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사랑 받고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요 배신하고 떠난 그 녀석 때문에 왜 마음 아파해요? 참
너도 안 됐다. 이렇게 귀한 사람을 놓치다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말 일이지. 그것 때문에 막 인생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막 그러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냥 보내주세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호수처럼 편안한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흔들리는 정서, 그의 마음의 불안과 고통을 화평으로 가득 채워주는 게 사랑이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꼭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 부족함을 채운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은 사랑은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값을 치르는 것이다. 11절과 12절에 이제 술람의 여인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술람미 여인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지금 오빠들이 내가 너를 이렇게 그 음망대로 치장해주고 뭐 백향목을 두르고 이렇게 해야겠다니까 지금 그녀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솔로몬 그가 지금 포도원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솔로몬은 거기서 나오는 그 생산품으로 은 천을 받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은 200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갑자기 오빠들하고 대화하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요 그녀는요 솔로몬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데 뭐냐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하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너무 천대받고 오빠들한테 멸시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녀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녀가 무슨 말은 빚을 졌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동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이요 왕의 포도원 은 천 개를 수확할 수 있다면요 최소한 최고급 상품 포도나무가 천구루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포도원이래요. 그 포도원을 이 그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수확되는지 안다는 건 뭐냐면 그 오빠들에게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오빠들인 거예요. 솔로몬이 그녀를 위해서 오빠들에게 수입원을 크게 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포도원을 그냥 관리만 하면서 왕의 농부들이 다 짓겠죠. 거기서 그냥 거두어서 천 개만 은 천 개만 바치고 나머지 내내 해라 했더니 최소한 은 2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요 이 가난하고 멸시받는 그 술람의 여인을 위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그녀 때문에 그녀 주위에서 그녀를 멸시할 만한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존경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람의 빚을 다 갚아주고 대가를 치러주면서 존귀하게 만들어. 물론 솔로몬이 그녀에게도 그녀 전용의 통장을 만들어준 거랑 마찬가지죠. 포도원이 따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죠. 그녀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무시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그녀 옆에만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혜택을 받으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힘든 관계인 사람까지 혜택을 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놀라운 거부가 되는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 이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시한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에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긴, 먹을 게 아무것도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동량을 가요. 얻어먹으러 들어가요. 근데 들어갈 때 자기 부인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를 쳐 죽일까봐 부인한테 부탁을 해요. 사라한테. 내 누이라고 해주라. 그러면 내가 그대 덕분에 목숨을 부지하고 먹고 살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신매매 할 테니까 좀 이해해 주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을 수는 없지 않냐고.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이 좀 몸을 좀 팔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뭐라 그랬어요? 기싸대기를 올리면서 같이 죽어야지 이거 무슨 말이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라가 아무 말 안 하고요. 그대로 팔려가요. 근데 왕에게 팔려갔어. 하나님께서요, 그 사라가 자기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자기 인격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사랑을, 대가를 치는 사랑을 보면서요 지켜주시죠. 그녀의 헌신을 헛되게 하지 않죠. 사랑을. 바로 왕의 꿈에 나타나갖고요 아주 그냥 바로 왕궁 전체 태를 다 닫아버리라고 협박하시고 아주 바로 목을 조르시는 거예요. 너 사라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선지자의 부인이야. 네가 건드렸다면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갖고요 새벽까지 일어나서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이 나쁜 놈아 너 왜 거짓말했네. 선지자가 돼가지고 너 때문에 나 죽을 뻔했잖아. 애굽이 다 망할 뻔했지 않냐.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데려가라. 여러분이 바로면 어떻게 하겠어요? 곤장 100대를 때려갖고 내보내지 않겠어요? 못 때려요. 왜요? 하나님이 협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머리 들이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성경이 뭐라 기록되냐면, 사라 까닭에 사라를 생각하사 이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주게 만들어요. 사라를 욕보했다고, 부끄럽게 했다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막 나오자마자, 20대에 나오자마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너무너무 소와 양과 재산이 많아가지고 한 땅을, 땅에 같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조카 롯하고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집트 들어갈 때 거지가 돼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거부가 돼서 나와요. 사라의 사랑이 한 남자를, 자기에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을 끝까지 존귀하게, 값을 다 치르게 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것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걸 헛되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에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자기를 값으로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실 만큼, 아니 나의 값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귀해진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당할 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만났는데 그 노예를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노예의 주인, 죄인이면서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서 편지를 쓰잖아요. 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한대. 이 오네시모 노예를 형제 중 하나처럼 여겨주라. 아니,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주라. 아, 그리고 그에게 혹시 그가 너에게 손해를 끼친 거나 빚진 게 있으면 내가 가서 다 갚아주겠다. 그래,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요, 50년 후에 초대교회 최고로 유명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영성 깊은 감독이 돼요. 로마 시대에. 사랑은 대가를 치르고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동정이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다 거지하고 막 결혼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사람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삶,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까? 세 가지 사랑을 받았어요. 첫 번째 사랑은 뭐예요? 뭐를 채워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였어요?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값을 치러줌으로써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 시대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고 여러분이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만지는 바람에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오른손이 날아가 버렸어요. 아주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 모든 미래가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병원에 붕대를 감고 왼팔밖에 없는 모습으로 앉아서 절망하죠. 근데 그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어요.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전하면 왔을 때 반응이 어떨까? 또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날 보는 순간 그냥 도망가 버릴 거다. 아니면 이게 웬 날벼락인가 하면서 울면서 절망할 거다. 아니면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겠지. 두려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야지. 그녀가 왔어요. 왔는데 물어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래도 날 사랑해? 이걸 물어보고 싶은데 차마 입이 안 떨어져. 간신히 용기를 내서 우뚝하니 서 있는 그녀에게 오른팔이 없는데 이래도 날 사랑해?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녀가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두 번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이제 전혀 행복하게 할 수 없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녀를 자유롭게 보내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얼굴 봤으면 우리 이걸로 끝내자. 나 얼굴만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 마음에 없지만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녀가 갑자기 그 순간에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울면서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내가 필요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부턴 당신 곁에 내가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녀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그 병원 근처에다 방을 얻고 매일같이 와서 간호를 해줘요.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에게 더 가까이 와준 그녀가 너무 고마워갖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고통과 통증을 다 이겨나가면서 왼손에 링게를 꽂은 손으로도 글씨 연습을 시작을 해요. 그녀는 새벽같이 와서 거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연습을 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후일에 린스와 샴푸를 이렇게 하나로 뭐가 하나로 플러스라는 그 제품을 만들고요. 20개의 치아를 건강한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약을 개발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중에 KTF의 3G 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죠. 이 사람이 마케팅의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조서환이라는 분이죠. 이 사람은 물론 그 병원에서 나오고 나중에 제대하고 졸업한 다음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직이 안 됐어요. 근데 애경에서 손이 하나 없는 이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애경의 이사, 그 다음에 전 KTF 부사장, 그리고 현재는 세라젬 헬스 앤 뷰티의 대표로 있는 사람이죠. 가난하고 장애인이었고 절망이 있을 때 그의 아내의 사랑이 그 사람을 이렇게 부족한 걸 다 채워주고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는 한 손이 없어도 행운하라고 말하면서 정말 매사에 감사하면서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모태신앙인 그녀의 아내는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남편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 아내는 늘 그렇습니다. 당신 곁에 내가 있잖아. 부족한 건 내가 다 채워줄게.
채워줄 테니까 용기를 내세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한쪽 손을 잃고 평생 사랑할 사람을 얻었어요. 제 아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일을 돕는 위대한 일을 행하고요. 절망과 불안에 있는 미래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면서 존귀하게 만드는 거, 그게 진짜 사랑이죠. 저는 우리 신천교회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가장 거룩한 사랑을 하길 바라요. 가장 육감적인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직장인 동료들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대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에서 많은 사람의 상처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의 치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키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 얼마나 낙심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자리, 막달라 마리아, 삭개오 같은 그 사회에서는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존재를 그 사회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너 괜찮아. 나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는데 내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었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데 인간의 사랑의 상처쯤이야. 괜찮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때문에 평안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평안을 심어주는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겠노라 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까지 나로 인해 복을 받게 하시면서 나를 가치 있게 높여주십니다. 주님, 다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슬람미 여인처럼 가장 가까운 오빠들에게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던 자를 왕인 솔로몬이 사랑함으로 가장 존귀해진 것처럼 세상이 부러운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주님 사랑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사랑을 널리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새로운 결단 있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이 먼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가 얼마나 고결해졌으며 평안을 누리게 되며 또 위대해졌는지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마음에 새기고 주께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에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온전하고 정직한 10의 1조로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목적헌금과 주의를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려고 귀한 독생자까지 희생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증거하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